느지막한 가을이 이른 겨울에 물려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낙엽은 거의 떨어졌는데 이제 좀 남은 것들이 이렇게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 현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고요? 이렇게 빨간 열매도 있어. 깊은 산 속에 옛날에는 왜 산에 옹달샘이 있었죠? 옹달샘. 이거 꽤 크죠? 10평 정도는 될것 같아. 이런 옹달샘이 있어서 일하다가 힘들면은 물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던 옹달샘에 제가 또 나쁜 놈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뭐냐고요? 뻔하지 뭐. 니놈 하는 일이 뭐 그런 거지 뭐. 예. 통발. 과연 이런데도 뭐가 살고 있을까? 아, 나는 이런 거 보면 몹시 흥분해요. 뭐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여긴 있으면은 거식이야. 거식이. 내가 그걸 말할 순 없어. 과연 제 적중이 맞는가, 안 맞는가? 거시기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짜자잔. 더 가라앉아야지. 그래서 들어가겠어?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살까요? 살긴 누가 살어? 제가 말했죠. 이런 옹달샘에는 아마도 거시기가 살 거다. 자, 아직 얼음이 얼기 전이라 제가 미리 건집니다. 얼음 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상한 것이 거시기였는데 과연 그 거시기가 무엇일까 궁금하죠. 오, 딱 보기에 뭐가 들은 것 같아. 오, 보여. 내 눈에는 보여. 내 눈에는 보여. 이야. 보이시죠? 거시기. 우와, 몇 마리야? 근데 제가 이거 공개를 못해요. 나 이거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잡혀가. 벌금 내야 돼. 벌금 300만 원이야. 한 마리씩 공개를 할게. 안녕. 그 개구리들 습성이 뭔지 아시죠? 이건 지금 알배기야. 알을 잔뜩 빼갖고 내년 봄에 이제 올챙이를 깔. 자, 얘들은 쓴놈. 쓴놈 길쭉해. 배가 안 나왔어. 야, 좀 인물 좀. 거의 눈이 감겨가죠? 두 마리. 얘도 쓴놈. 야, 잘 보여봐. 너 전국방송 나가는 거야. 눈 떠. 세 마리. 또 있어. 얘도 쓴놈이야. 좀 멀리 해야지 잘 보이나? 인물이 훤칠하게 추우니까 움직이는 못해요. 네 마리 또 있어. 이제 아그들이네. 아그들. 아그들. 자, 아그들 다섯 마리. 여섯 마리.
7마리네, 7마리. 자, 마지막 7마리. 자, 보셨죠? 자, 이런 깊은 산속 옹달샘에 누가 사느냐 하면 바로 개구리가 살고 있어요. 자, 개구리 습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얘들이 이제 이런 진흙벌에서 겨울을 나죠. 그리고 이제 봄에 올챙이를 까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올챙이가 이제 개구리에 대해서 저 산속으로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해갖고 이제 장성하면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다시 이곳으로 옵니다. 마치 뭐지 연어가 자기 그 나은 곳을 찾아서 그냥 엄청난 여행을 하듯이 개구리들도 그렇게 해요. 연어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이런 곳에는 살고 있는 것이 개구리고 아직 얼음이 얼기 전이니까 월동을 위해서 먹이도 먹고 저는 뻘 속에 들어가서 이제 준비합니다. 아까 보니까 눈이 반쯤 캐서 지미하게 감겼죠.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개구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셨나요? 제가 예상을 개구리가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던져봤는데 7마리가 들어갔어. 난 칠성 사람이야. 예상 적중. 이 정도 실력 갖고 월드컵 뭐지 승부 예측하면은 대박 날 텐데 난 지난번에 틀렸어. 2대1로 이긴다 그랬는데 0대0으로 비겼어. 올와이. 자, 이번에 가나 한번 맞춰볼까요? 16강 가나 안 가나 개구리한테 물어봐. 7마리니까 간다. 갑니다. 개구리가 간다고 했어요. 내가 7마리 살려주면서 빌었어요. 반드시 갑니다.